연주를 잘 하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은 다른 재능이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가르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기타를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뭐 실제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잘 못 친다고 하더라도 가르치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축구 감독과 선수. 그렇지. 물론 그 감독도 선수 시절에는 누구보다 잘했던 사람일 수도 있으나 맞아요. 이게 또 피지컬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점점점 그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맞아요. 사람이 그 사람을 훨씬 더 잘하게 해준다는 것도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그 또 음악적인 영역에서 보자면 보컬 트레이너들. 맞아요. 보컬 트레이너 그러니까 가르친다고 무조건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보컬 트레이너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포텐셜을 뽑아내서 이 사람이 노래를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끝까지 잘할 수 있을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컬 트레이너들이 보컬리스트들보다 노래 그냥 잘하는 사람들도 그냥 당연히 많습니다만 보컬 트레이너 자체가 딱 노래를 했을 때 막 그렇게까지 엄청난 보컬리스트는 아닌 것 같은데 가르치는 걸로 끝판을 찍은 트레이너들이 그렇죠. 꽤 많이 있습니다. 많죠.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여러 기타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 기타 이제 우리 유튜버들 생태계를 보면은 저희도 이제 검색해서 보면은 왜 여러 그 분들의 이제 그 강의들을 보게 되고 하는데 기타를 진짜 잘 치시는 분들이 있고 잘 치고 잘 가르치시는 분 그렇죠. 정말 자기는 잘 치는데 전달을 잘 못하시는 분 그렇죠. 본인이 뛰어난 연주자는 아닌 것 같은데 가르치는 스킬은 정말 거의 맞아요. 뭐 야 이 정도면 진짜 초보들 델다 놓으면은 다 기타리스트들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잘 가르치시는 분들까지 그렇죠. 그 밸런스는 진짜 좀 제각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 명호 씨는 본인도 잘 치고 가르치기도 잘 가르치는 사람인데 근데 그 가르치는 게 약간 난이도가 높아. 그러니까 중급자 이상이 볼 때 꿀 컨텐츠. 그 명호 씨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기고만장이라는 컨텐츠가 딱 그런 거죠. 그렇죠. 초심자들이 들어가기 진입 장벽은 높은데 한번 들어가고 나면은 와 정말 이런 내가 강의를 공짜로 들어도 되나 싶을 만큼의 그런 강의력을 갖고 있고 근데 이제 초심자에 딱 특화된 그런 강의력은 아니에요. 맞아요. 명호 씨는 맞아요. 좀 아는 사람들 델다 놓고 더 알게 만드는 거는 맞아요. 잘하는데 그 몇몇 그 분들이 계세요. 그거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데려다 앉혀놓고 뭔가 가르치는 있죠. 거에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네. 잘 가르치는 거랑 진짜 다른 문제. 그래서 기타를 이제 칠 때도 여러분들 그 선생님을 고르실 때 진짜 잘 치는 사람이 꼭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줄 거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잘 가르쳐주는 사람을 고르셔야 돼요. 네. 연결하세요. 연결하라고? 연결하세요. 자, 여러분 잘 가르쳐 주시는 사람을 잘 고르시고요. 오늘은 허밍버드. 나는 이제 굳이 뭐 역지 않기로 했어. 할 말 다 끝나면 이제 넘어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할 말 다 했지. 그럼 되는 거지 뭐. 좋아요. 인트로는 인트로고 허밍버드는 허밍버드야. 허밍버드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뭘 굳이 걸 연결해야 돼? 아, 연결할 필요 없지. 그렇죠. 어떻게 한번 연결하는가 한번 보고 싶어서.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워낙 말을 잘하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아, 그럴 리지가 없습니다. 자, 허밍버드 저희가 뭐 사실 깁슨에서 허밍버드나 J45는 좀 일반적이고 무난한 감성을 가진 그 기타의 대표 모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독선적이고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는 느낌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다른 맞아요. 느낌이죠. 그거의 대표가 이제 J45 허밍버드라고 저희가 늘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면 이제 그냥 뭔가 이상한 걸까봐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렇죠. 그런 약간 보증수표 같은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었던 모델이 J45 EC 모델이 스쿼드 시스템으로 60점이라는 그 뭔가 나쁘진 않은데 생각보다는 좀 짜게 점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처음엔 60점 후반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60이 딱 나와.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게 또 점수를 자꾸 이렇게 위로 올려주지 않으려는 의지도 계속 스쿼드에 반영이 되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인플레를 너무 심하게 경험해서 맞아요. 체제를 바꾸다 보니까 인플레를 극도로 경계하는 거야. 맞아요. 점점 더 밑으로 막 내려가. 그래서 허밍버드는 지금 그거보다는 왜냐면은 딱 봤을 때도 그 좀 어떤 더 좋지 않을까. 활용도가 좀 더 높으니까 아무래도 점수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지만 그래봐야 60 후반은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네요.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일단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 928,000원입니다. 조금 더 왜냐하면, 비싼가? 네, 5만 원 정도 비싼데 작년에 했었던 그 모델들도 가격대가 올라가면서 점수들이 더 좋게 좋아졌어요. 나왔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피니쉬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에이지드 체리 선버스트 글로스가 있고 에이지드 앤틱 내추럴 글로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에이지드 체리 네, 선버스트 색상입니다.
928,000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은 103.5cm, 무게는 2.38kg로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다 무거워요. 두께 114, 구프레 뒤뚤레 77입니다. 쉐입은 스퀘어 숄더 드레드넛이고요. 상판은 솔리드 시트카스 프로스탑에 측후판에 솔리드 마호가니 에이지드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마호가니 라운디드 C쉐입 넥이고요. 헤드는 에피폰 디럭스 골드 부싱.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쪽에 그린 키가 올라가 있습니다. 세드름 너트는 본넛, 너트넙이 43mm. 지판은 인디언 로럴의 앤틱 아이보리 바인딩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8mm, 프렛은 20 미디엄 점버 프렛입니다. 프리앰프 피쉬맨 소니톤, 픽업은 피쉬맨 소니코 적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 리버스 벨리 인디언 로럴 사용이 되어 있네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디가 커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품어주는 맛이 있죠. 네. 느낌이. 네. 이런 사운드가 나오네요. 뭐 어떻게 열린 거 한번 쳐볼까요? 네. 드레드넛 사운드. 네. 상당히 이제 그 뭐랄까 범용성에 있어서는 지난 시간보다 좀 높아진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이게 지난 시간은 제가 뭐 빈티지한 감성을 모던한 사운드로 풀어냈다, 그 중간형에 어딘가에 묻어난 느낌이다 이랬는데, 이건 확실히 그냥 모던 쪽에 가까운 성향이고요. 좀 그 열려있는 이런 느낌이, 활용도 자체는 훨씬 더 올라간 느낌입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좋다 이런 거. 걸리는 거 없이 드레드넛이 참 쓰긴 좋아. 이런 사운드네요. 우리 앰프 사운드로 볼까요? 네. 미들 좀 빼볼까요? 네, 미들 좀 세네요. 미들 빼고 베이스도 살짝 뺄게요. 네, 이 상태로 가보겠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피지컬에 비해서 앰프 톤에서의 미들이 더 많이 나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중점 좀 조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 E 한번 해볼게요. 네, E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그 베이스 영역이 좀 더 많죠. 네. 이 바디의 성향이 좀 따라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미들 제거한 사운드죠, 이게. 네. 네, 요거는 미들이 좀 없어지니까 그 1, 2, 3번 줄에 힘이 좀 딸리는 것 같아요. 조금 다시 해볼게요. 여기 이제 미들 좀 넣은 거, 아까 중립을 아니고. 미들로우는 엠프스 칠 때는 다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소리에서는 사실 그렇게 뭔가 정리정돈이 필요한 사운드는 아니었고. 맞아요. 통 자체의 밸런스는 굉장히 좋고, 앰프 연결하셨을 때 이제 부스팅되는 미들로우를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사운드 체크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건 러브송 들려드리겠습니다. 러브송, 네, 잘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러브송 잘 어울리네요. 네. 괜찮은 느낌의 케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앰프 톤이랑 그 기본 톤을 섞었을 때 뭐 물론 밸런스가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거는 확실히 앰프보다는 그냥 날쿠스틱 날소리가 네, 좀 더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도 한 줄평 먼저 드리겠습니다. 드레드넛을 오랜만에 들어서 그런가 되게 푸근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푸근한 드레드넛이라고 드릴게요. 푸근한 드레드넛. 지난 시간에는 빈티지한 감성을 모던한 사운드로 이렇게 드렸었는데 오늘은 에피폰 모던 허밍버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모던해요. 딱 빈티지한 감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죠. 스쿼드 드리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예상대로 됐어요. 네, 영훈씨 사운드 22, 가성비 13, 편의성 12, 디자인 12 해서 총점 59점. 지난 시간보다 사운드 1 딱 올라갔네요. 네, 저는 사운드 23, 가성비 14, 편의성 13, 디자인 14 해서 64점. 지난 시간보다 2점 올라갔습니다. 평균은 61.5. 예. Yeah. 자, 요렇게 60점대 초반. 네. 이게 점 5 들어가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61점. 좀 디테일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뭐 문총 씨 오거나 다른 게스트들 와갖고 세 명이서 스쿼드 하잖아요. 그럼 점 33까지 나오겠네. 네. 33이랑 67 이렇게 해갖고 두 가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61.5점 나왔고요. 정말 진짜로 60점 넘는 게 이렇게 어려워질 일인가 싶을 그러니까. 정도로 네, 점수가 정말 디테일한 재미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J200. 요거는 이제 슈퍼 전보기 때문에 전보. 기본적으로 범용성의 캐릭터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하지만 그 깁슨과 에피폰 전보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어떤 정체성 있는 그 감성, 그걸 보는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J200으로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